맞은 음자리표 그리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넷째 줄에다가 점을 그리고 한 바퀴 이렇게 썩 예쁘게 그려지진 않았네요. 여기서부터 둘째 칸이 도예요. 낮은 도 한 칸씩 또 쌓아 올라가면 돼요. 미, 파, 솔, 라, 시, 도. 낮은 음자리표는 어디가 도예요? 낮은 도. 자, 가온도가 여기라 그랬죠. 여덟 개 아래 음. 여기. 도의 5번 손가락으로 낮은 도를 한번 쳐볼까요? 하나씩 그냥 올라가면 돼요. 양손 연습 1번. 이제 양손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마디가 무슨 음표로 되어 있어요? 2분 음표. 2분 음표는 두 박자. 위에 보니까 줄이 있죠. 이 줄의 이름은 뭘까요? 이음줄. 이음줄은 부드럽게 이어서 치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음악을 만드는 단계는 아니니까 테크닉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씩. 이제 제가 말을 안 해볼게요. 박자를 안 세워볼 테니까 이걸 부드럽게 이어서 가면 돼. 올라가면 때 서서히 커지면 되죠. 커지고 다시 작아지고 다시 네, 다섯 번째 마디부터는 한 박자로 되어 있죠. 한 박자 하나씩. 가족을 레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 외우셨나요? 외우는 거 숙제로 내드렸는데 자 먼저 코드를 한번 배워볼게요. 교재에 영어 음이름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음마다 음이름이 있어요. 자 도는 C, D, E, F, G, A 음이름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개이름은
변할 수가 있어요. C 메이저에서 개 이름은 도레미파 솔라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레미파 솔라시도죠. 그런데 이제 조가 바뀌었어. 그러면 G 장조, 사장조로 우리가 조 바꿈을 한다고 했을 때 으뜸음이 돼요. 그러면 도레미파 솔라시도 바뀌었죠. 개 이름이 또 D 메이저로 바뀌었을 때 계속 바뀌죠. 이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개 이름은 계속 바뀌어요. 조에 따라서. 그런데 이 음이 갖고 있는 음 이름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 음 이름으로는 C, D, E, F, G, A, B, C. 상어화조 악보를 보니까 코드가 그렇게 많이 없죠. 엄지손가락으로 낮은 소를 눌러주세요. 그럼 낮은 소리 한 번에 딱 눈에 안 들어올 경우 항상 어디가 돌아 그랬죠? 검은 것만 두 개, 왼쪽 옆에가 돌아 그랬죠? 도를 찾으세요. 도를 찾아서 세워보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G예요.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까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할 때 이거 칠 때, 스타카토 칠 때 손을 같이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띄고 있는데 음이 눌러져 있으면 좀 듣기가 거북하죠? 같이 띄워주세요. 여기까지. 손목도 편안하게.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되신 부분까지는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다음 마디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악보를 처음 봤을 때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딱 악보를 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착 한번 스캔을 하잖아요. 이거 어려워. 나 못 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저는 아이들 레슨할 때 한 마디만 보라고 해요. 한 마디는 누구나가 잘 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딱 그 마디만 생각을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다음 마디가 다섯 번째 마디인데 솔파 솔라 솔파 레파 이게 되어 있죠. 이 솔을 3번 손가락으로 해볼까요? 제가 악보상으로는 악보에는 손가락 번호를 안 적었어요. 너무 손가락 번호만 보고 치실 것 같아서 손가락 번호는 제가 적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는 손가락 번호를 적어놨죠. 우선 이거로 공부하시면서 익히시고 나중에 잘 됐을 때는 악보만 가지고도 코드로 연주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마디가 솔이네. 첫 번째 음이 솔이구나. 이 한 마디를 보더라도 다 보지 마시고 음 한 개 한 개 나눠서 쪼개서 보세요. 우리 솔만 볼까요? 제가 지금 레슨 하는 게 악보 읽기를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같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코드도 배우고 악보 읽기도 배우고. 한번 솔을 눌러볼까요? 솔. 솔에서 다음 음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한번 보세요. 라인가? 파인가? 파죠. 솔파 솔까지 이해를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라 앞에 붙어있는 그 음이 뭐라 그랬죠? 내림파라고 배웠죠. 그럼 라를 쳐야 되는데 여기를 치면 돼요. 솔파 솔라 여기까지 솔파 솔라 여기까지는 문제없이 해결되셨죠. 다음은 다시 솔파까지는 똑같아요. 뒤에 레파가 나와요. 바뀌었어 바뀌었어 어려워. 나 포기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다음 솔파 레 레를 1번 손가락으로 오면 돼요. 여기 거 손이 안 벌어지는데 하지 마시고 자 천천히 차근차근 레를 찾아서 누르시면 돼요. 레 다시 파 원래대로 돌아오면 되죠. 한번 다시 제가 천천히 쳐드리잖아요. 레 이렇게 천천히 찾아도 돼요. 찾기가 좀 불편하면 여기 헷갈려 이렇게 찾아도 괜찮아요. 우선 천천히 다섯 번째 마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여기까지는 하나로 올 수 있어요. 나눠서 쪼개서 나눠서 하면 돼요. 음표 4개 여기까지 두 박 동안 했죠? 또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잠깐 동영상을 멈추세요. 멈추시고 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될 때까지. 이게 저절로 될 때까지. 손이
저절로 움직여야 돼요. 이 정도 될 때까지 동영상 몇번 돌려보시면서 보시면 되고, 이것만 또 해결을 하시면 다음 마디 똑같아요. 똑같죠? 그 다음 마디 똑같아요. 이것만 틀리네요. 이것만 하나만. 음표 두 개만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디는 똑같아요. 일곱 번째 마디에서 솔파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은 미죠. 미, 개 이름이 한눈에 들어와야 돼요. 미, 솔, 라에서 스타가 또. 미, 솔, 라. 안 되니까 이것만 나눠서 연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왼손은 계속 똑같죠. G. 자, 마지막 미, 솔, 라할 때만 이거. A. 하나만 올리면 돼요. 솔에서 그냥 라. 똑같은 음을 누르면 돼요. 이렇게.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왼손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른손만 정확하게 익히시면 왼손은 거기다 넣기만 하면 돼요. 일단 지금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뒤에 거를 나가시면 돼요. 자, 뒤에는 우리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귀여운까지 멈출게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이 리듬이 끝까지 나와요. 요거 하나만 익혀놓으시면, 개 이름도 여기서 어려운 게 없어요. 개 이름을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몇개 없어요. 코드도 몇개 없고, 개 이름도 몇개 없거든요. 리듬만. 뚜루루뚜루. 요것만 해결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연습 방법이 있어요. 자, 손으로 먼저. 이렇게만 연습을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안 늘어요. 그래서, 뚜루루를 한번, 말로, 가사로 몇번 계속 한번 해볼게요. 뚜루루, 뚜루, 이거를. 뚜루루, 뚜루, 다섯 번만 해볼게요. 뚜루루, 뚜루, 뚜루루, 뚜루, 뚜루루, 뚜루, 뚜루루, 뚜루, 뚜루루, 뚜루. 몇번 했나요? 다섯 번 됐나요? 이제 손을 한번. 자, 뚜루루 할 때, 개 이름이 앞에 아기 상어 개 이름 안 보셔도 괜찮아요. 뚜루루 뚜루 이것만 개 이름 보세요. 저는 레슨할 때 거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한꺼번에 연결해서 보라면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져요. 그래서 제 레슨법은 어떠한 피아노 진짜 이렇게 못하는 친구들이 다 와도 베토벤, 소나타, 쇼팽, 에뛰드 다 레슨하거든요. 제 방법대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실력이 느는지 안 느는지. 자, 뚜루루 뚜루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4번 손가락으로 솔을 갖다가 올려놓을게요. 더 느리게 한번 해볼까요? 한번 더. 다시 한 번. 앞에 아기 개 이름 한번 읽어볼게요. 강원도에서 한 칸이 올라갔어요. 아기. 레. 엄지로 레를 눌러볼게요. 상어는 뚜루루와 개 이름이 똑같아요. 상어 여기까지. 아기 상어. 뚜루루는 안 치셔도 괜찮아. 여기까지만. 이제 뚜루루는 아까 익혔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연습을 할게요. 아기 상어. 여기다가 왼손을 한번 솔 G를 갖다 올려놔 볼게요. 아기 상어. 한번 더. 아기 한번 더. 아기 상어 이번엔 뚜루루 같이 해볼까요? 뚜루루 뚜루 연결해서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귀여운은 아기랑 똑같죠? 개 이름이 똑같은데 리듬이 바뀌었어요. 아기는 한 박자. 아기 귀여운은 8분 음표죠? 귀여운 조금 더 빨리 아기 상어 이거에서 귀여운
바뀌었어, 이걸로. 자, 귀여운이 나오는 왼손은 C죠. C가 영어로 도라 그랬죠, 도. 이거 치면 돼요. 귀여운, 이렇게. 귀여운. 아기 산모뚜루루뚜루 귀여운 여기까지 아기 산모뚜루루뚜루 귀여운 됐죠? 반주법 레슨이 어떠셨어요? 바이엘과 반주법을 같이 레슨을 하니까 바이엘 레슨이 많이 소홀하게 되는 것 같아서 반주법을 따로 업로드 해놓을게요. 오늘까지 레슨은 상어가족 2를 찾아보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다음 진도를 나가시려면 상어가족 2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레슨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